강릉의 중앙 성남시장은 대표 관광지이죠. 시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차량 정체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강릉시가 인근 도로에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엉켜 정체가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위한 차량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하기 위한 차량들입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방문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는 인근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만성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가 강경책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시장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곳 타워주차장과 월화거리 공원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1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2월 10일부터는 방문객들의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기존 시장 주차장을 대신해 남대천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한다는 보관입니다. 타워주차장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월 단위 주차를, 월화거리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찾으시는 방문객들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시내 중심가의 교통량 체증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상 공영 주차장을 600면을 더 추가해서 한 1000대 정도로 늘리면 흐름이 원활하겠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강릉시와 올 초 타워 주차장과 월화거리 주차장 이용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계약을 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주차장의 하루 유입량이 평일에는 7, 800대, 주말에는 900대를 넘습니다. 그러면 3,000명의 관광객이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없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는 각종 공사와 중앙시장 방문 차량으로 뒤엉켜 극심한 차량 정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가 빼든 시장 주차장 폐쇄 정책에 상인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3,000명입니다.